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32만여 가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분양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인데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청약 시스템 개편과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실적은 총 26만여 가구. 전년도보다 분양 물량은 늘어났지만 연초 계획 물량 대비 실적은 70%를 밑돕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규제. 정부가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분양가 심사에 진통을 겪은 겁니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이나 통임대 등 아예 일반 분양을 없애려는 꼼수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에 계획된 물량은 32만여 가구.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연말까지 수도권 규제가 더욱 늘어난 가운데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12·16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은 이제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종전보다 5에서 10% 정도 커지거든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의 선호가 훨씬 높아질 거거든요. 당장 다음 달 청약 시스템 이전으로 2, 3주간 청약 일정이 중단되면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면서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분양 물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